그다음에 이 랭귀지라는 게 참 중요해요. 랭귀지. 인류가 말이죠. 인류가 진화하는 거 있어요. 진화하는 거. 서서히 진화하는 거 있어요.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봤는데 언어는 인간의 그 진화 속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인류의 뇌가 말이죠. 뇌 아까 천억 개의 뉴런들이 있잖아요. 다시 말하면 창고로서는 말이죠. 엄청 큰 창고가 우리 already 이미 있어. 예. 그래서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. 우리가 기억을 갖다가 뭐라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을 때 말이죠. 차곡차곡 순서 있게 크다 작다 가늘다 해서 이걸 순서감 맞춰서 집어넣어야지 그걸 우리가 나중에 꺼내서 쓸 수가 있죠. 그걸 막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. 그전에는 그런 순서를 만들지 못했어요. 인류가 언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순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.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가죠. 다시 말해 기억을 꺼냈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인류가 폭발적으로 발달했죠. 폭발적으로 발달했어요. 그래서 5000년 전부터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뭘 만들어요? 원자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한 500년 전부터 우리가 미분 적분이 나왔어요. 뉴턴, 갈릴레오 이쪽으로 하면서. 그래서 그게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완전 탄력.